이젠 귀신이 침대 아래에서 빼꼼히 쳐다보며 다리를 당기고 있었답니다. 그 후 선임은 다른 내무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죽은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내 육신이 조용히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귀신들에게는 무덤인데 안녕하세요. 공포 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군에서 겪은 일입니다. 병장 시절 군부대의 신식화를 위해 주둔지를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초소 역시 그랬는데 신식 건물에 들어서고 2층 침대가 들어오니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있는 초소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 신식 건물이라도 으스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식 건물로 와서 전 침대에서 2층을 썼었고 저녁에 얼마 남지 않은 선임이 1층을 썼습니다. 계급이 계급인지라 매일 밤마다 텔레비전을 봤는데 옮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날 역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서 손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손님은 벌떡 일어나서 숨을 헉헉 몰아쉬었습니다. 악몽을 꾼 거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침대 앞에 서서 자기 다리를 자꾸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얼굴은 제가 있는 2층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보이고 막 끌어당긴 그런 모습이죠. 그날부터 밤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 다리를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야, 섬찟섬찟했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기가 센 편이라 그런 선임이 안쓰러워서 바꿔서 자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착하네요, 사연자분. 그렇게 자리를 바꾼 날 밤 한참 자고 있는데 선임은 비명을 지르며 내무실에 나갔습니다. 뛰쳐나갔단 얘기야. 너무 쫄아서. 선임은 취사장에서 벌벌 떨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젠 귀신이 침대 아래에서 빼꼼히 쳐다보며 다리를 당기고 있었답니다. 그 후 선임은 다른 내무실에서 자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은 그 침대의 자리가 그 여자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겼을 때는 안 보이고 거기서만 보이는 거지. 보통 초소 자리는 해안가에 있는 소나무 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소나무밭은 볕이 잘 들어 묘자리로 많이 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 없는 묘를 밀고 초소를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초소가 그런 경우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글 속에 답이 있는 게 그분이 다른 내무반으로 옮기고 나서는 그 여자 귀신을 안 봤잖아. 그러니까 그 침대, 그 1층, 2층 그 놓여져 있는 그 침대가 자기 예전의 무덤 자리였던 거지. 귀신들한테 무덤은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죽은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내 육신이 조용히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 귀신들에게는 무덤인데 그거를 임의대로 밀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무속행위를 하거나 근본을 찾아서 그 묘의 주인 그 자손들한테 통지를 하고 절차를 밟는 게 기본인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죠. 그냥 국가의 땅이고 무허가로 이제 이렇게 묘를 썼을 때 1년 정도의 홍보 기간 6개월 이 정도에서 그냥 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임의대로 시신을 화장해서 아무 곳에 뿌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한이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자는 사람 그것이 ABCD 누가 되었든 자기의 그 원한 한 내 자리야 이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 그런 곳에 저희 같은 무당이 방문을 하면 대화를 가능할 수 있죠. 왜 그러냐? 네가 굳이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곳이 너의 집이었느냐? 너의 무덤자리냐? 이렇게 대화가 됐을 텐데 일반인들은 감히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가가 보이거나 무덤을 밀어서 새로운 건물을 질 때는 반드시 무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저는 물을 맑힌다고 봅니다. 그래도 심성이 아주 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사람을 그 정도로 죽이지 않았겠지. 근데 원한이 깊으면 정말로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귀신들의 한이거든요. 내용 무서우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슷한 경우를 겪는다면 벽에 밑에 칼을 놓고 자든가 결계를 치고 심부적을 놓거나 어떠한 비방을 쳐서 접근을 못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을 풀어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사연 섬뜩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늘 편안한 꿀잠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